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경제 이슈 가운데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다양한 경제 지표가 줄지어 발표될 예정인 만큼 오늘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오늘 밤 미국의 PPI를 시작으로 해서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가 연이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증시가 목요일장에 휴장이기 때문에 지표를 잘 예측을 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지금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발표될 지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PPI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에 발표될 네. 물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엄청 커요, 네. 이거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목표가 있잖아요. 물가 네. 안정과 완전 고용인데 완전 고용 면에서는 8월 초에 소위 그 실업률 쇼크 때문에 시장이 되게 출렁거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물가에서도 또 충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현재 예상되는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6월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요. 생산자 물가는 6월 달에 2.6에서 2.4%로 내려오고요. 네.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3.0에서 2.9, 그리고 핵심 코어 인플레이션은 3.3에서 3.2 정도로 0.1%포인트씩 낮아질 거로 보입니다. 이제 그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와 그 자산 관리 서비스 수수료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 의료 서비스와 또 그렇죠. 항공료가 내려오면서 내려오고 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올랐었는데 중고차 가격이랑 항공료가 내려오면서 좀 물가를 낮추는 그런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목요일 날, 현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소매 판매 그 지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월보다는 좀 올라갈 거로 보여요. 0.2% 정도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가 6월 달에 미국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줄었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반등하는 부분이 있고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자동차의 그 일시적 요인을 빼면 전월보다는 0.1% 감소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가와 소매 판매 전반적인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소매 판매에서의 그 하방 리스크 그리고 물가가 둔화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이 기대는 그냥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해서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전망치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박사님께서 사실 일본의 7월 금리에 대해 시장 대부분이 좀 동결을 언급을 했는데 박사님은 인상을 예측을 또 해 주셨어요. 그런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진행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인하할지 아니면 동결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그 지금 7월 그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후에 네. 그 뭐 바로 그 뒤에는 8월 달에도 8월 22일이죠. 그 금리를 동결할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8월 달에 들어오면서 시장도 변했고 맞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금리 결정 경로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8월 금리 인하에도 우리가 좀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당초 두 번 인하에서 세 번 인하로 이제 그 경로가 바뀌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9월 달에 50BP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시장 금리나 여러 가지 금융 가격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나 이러한 것들은 과거보다 줄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의 그 최근에 나온 88 부동산 대책이나 아니면 9월 초부터 시작될 스트레스 DSR 같은 것들 물론 큰 기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전히 주택 가격의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곧 집값 상승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 2월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했고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현재의 그 경기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걸 보면은 지금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가계부채나 아니면 기업들의 부채 부담을 낮추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가 역성장하는 지금 지표로 나오고 있고 어쨌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서 8월에 우리 시장의 변동이 컸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고스란히 받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아시아 증시의 흔들림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의 회복력을 따라가주지는 못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그러면은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떨지에 대한 예측을 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V자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박사님의 견해도 좀 궁금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달까지는 네.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변동보다 아시아 증시의 변동, 특히 일본과 한국 증시의 변동폭이 컸다는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미 7월부터 시작된 반도체 부분에 대한 또 AI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 의해서도 경기가 주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증시의 가장 큰 변동성을 가져왔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고 일본도 연말까지 0.5에서 0.75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수 경기가 부진하다는 점이 사실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국내 증시 수출 데이터는 잘 찍히고 있습니다만 내수 경기 침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답답한 건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 일본 증시와 비교했을 때 많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은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게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11월 대선, 미국 대선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세 가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라는 그 포인트 가운데 88 부동산 대책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는 거 신호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주담대 금리를 또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높이기도 했고 이와 함께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공급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신지 박사님은 좀 어떤 부분 보셨어요? 예, 보도자료를 보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내용 너무 많고 네.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뭐 가장 특징적인 거는 12년 만에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6년 동안 순차적으로 42만 7천 호를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수도권 쪽에 약 한 21만 호를 공급하고 여기에는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그 네. 신축 매매 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빌라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 매 빌라 같은 것들을 임대를 해가지고 신축된 걸 이제 사서 그걸 임대하는 겁니다. 아, 정부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11만 원으로 공급하는 건데요. 이런 대책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전세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빌라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저 주변에도 빌라는 이제 전세를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불안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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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확정된 21만 7천 호를 조기에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조기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영향을 만들고요. 그리고 LH공사로 하여금 미분양 그 매입 확약. 그래서 미분양이 되면 무조건 사주겠다. 뭐 이런 거. 미분양이 되면요? 예, 네. 예. 뭐 미분양이 돼도 네. 그런 걸 다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부동산 관련된 경기의 그 위험 요소들을 정부가 네. 공급 확대라든지 아니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주택 공급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그 주택 보증금을 35조로 늘렸습니다. 약 5조 정도 늘렸고, 그리고 미분양 기업 구조조정 리츠, CR 리츠라는 네.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지방 그 미분양 해소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어서 사실 집값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지방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직도 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렇죠. 있군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 건설 경기를 좀 개선시켜준다는. 이런 어떤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도심이나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점, 그리고 공공택지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실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6년 동안 순차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와닿지 네.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올해와 내년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뭐 10만 원씩 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우려되는 사항이 그 그린벨트 네. 그린벨트 해소하는 거. 그린벨트 해소하는 데는 또 네. 법적인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1만 호 정도를 이제 빌라나 이런 쪽으로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임대주택을 통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네. 선호도가 낮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과 국민들이 어떻게 좀 잘 어우러져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지는 상당히 좀 기출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이 좀 시행이 되고 나서 대책이 시행이 되고 나서의 반응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이러한 강경책을 제시한 이유는 건설 업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고금리가 지금 너무 지속되고 있고 신협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부분의 대출 연체율이 10%대로 급등한 것으로 지금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실업자 증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건설업 쪽의 실업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쉬고 계시는 건설업 종사자들이 많다는 건데요.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정부 정책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이 회복하기에는 요원하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건설업종의 방향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 부분의 부진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 저희들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건설 투자를 좀 봤을 때 네. 지난 3년 동안 건설 투자는 이 장기적인 추세 밑에서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만큼 건설 경기가 부진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코스피 지수 내에서 건설 업종이 약 한 5%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일 연속 어제까지 상승을 해서 약 한 8%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점은 그동안 부동산 PF 이슈라든지 아니면 미분양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부진했던 부동산 경기에 이러한 대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듯이 건설이라는 것이 착공부터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금 뭐 부진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는 데에도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건설 경기 자체는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어떤 가시적인 어떤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부실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2025년이나 돼야지만 경기 자체, 건설 경기, 체감 경기 자체는 2025년에 대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 업종에 대해서 2025년 우선 내년이 지나고 나서야지 업종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수적인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건설 업종이. 내수 경기 자체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선택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게 된다면 우리 경기 내수가 좀 더 그래도 반등을 할 시그널을 좀 포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25BP 네. 0.25%는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그 기조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올리면서 상당히 긴축 기조를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기준금리 기준으로 실질 기준금리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와 투자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건설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이 부채 부담,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그렇죠. 부담이 네.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소가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얘기도 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피벗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피벗팅을 네. 통해서 금리가 점점적으로 저희들 생각할 때는 지금 3.5%인 금리가 2.5%까지 내려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재철 박사와 함께 금리 인하로 인해 건설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정부의 대책 마련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과연 한국은행은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할까요? 이 부분 한번 주목해보시면서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